안녕하시죠? 원신 오빠입니다. 아, 이 예쁜, 글쎄요, 처녀라고 할까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커다란 리본을 달고, 포천 장날, 포천 지난, 지지난번 장날이었죠. 장날에 우연히 장구경 갔다가, 아직도 그 장날에는 여긴 포천입니다. 장터에서 재미나는 걸볼수 있어요. 엿장수, 옛날에 그 짤랑짤랑하는 엿장수인데, 아버님인지 좀 나이 드신 분이 경쾌하게 그 넉살스럽게 얘기를 다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엿을 팝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라고 그래, 애기 아가씨 정도 되겠죠. 따님인지 이렇게 예쁘게 한복을 입고 이제 엿을 팝니다. 그리고 그 나이 많으신 분은 넉살스럽게 꽹과리 비슷한 걸로 하면서 막 옛날 말 있죠. 재미나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저도 이제 전에는 옛날에는 가설극장 운영했을 때 가설극장에서 여러 사람이 선전하고 막 그럴 때 변사 있죠. 변사가 이제 우리 가설극장에 쫓아오면 그분이 그렇게 재미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줄과 심순애가 뭐 어떠고 하는데. 이 엿장수 아저씨도 그런 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가씨는 막 돌아다니면서 엿을 팔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러죠? 옛 풍경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오는 게참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은 일단 찍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올리기로 했었는데 요즘 그냥 계속 일을 하는 바람에 못하다가 이제 오늘 하게 됐죠. 커다란 리본 달고요. 옛날 풍경이 생각나죠. 그리고 여기도 그 뭐예요? 여기에 이렇게 뭐죠? 노리개 주머니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치마가 이렇게 밑에까지는 그릴 수 없는데 이렇게 착 퍼진 치마를 예쁜 치마를 입고 이렇게 엿을 막 팝니다. 좀 두꺼운 걸 해야 돼요. 재밌죠? 머리가 이제 양켠으로 이렇게 리본을 큰걸다 하시고 달고 이쁘게 하면서 엿을 팝니다. 그리고 글쎄요. 근데 제가 이해가 돕기 쉽게 아버님이라고 해야 되죠. 아버지는 막그 옛날 변사시계 그 노래 가사 뭐 가사지가 아니죠. 뭐라 그러죠? 막 떠드는 거 있죠. 이줄과 심순애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흉내도 못 내겠네요. 그런 걸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는 막 사람들 사이에서 엿을 막 팝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거 음악하고 꽹과리 치고 변사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가면서 엿을 삽니다. 참 재밌죠? 옛 풍경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옛날엔 그런 게 많았었는데 장날. 양켠으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따한 거예요. 따한 거 아니라 양켠으로 머리를 내렸죠. 그리고 이 한복에도 이제 동전이 있고 한복이죠. 동전이 있고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는 쓸할수 없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옷이
잔잔한 무늬가 많이 있어요. 무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 치마는 청색 치마야. 청색 치마인데 꽃무늬가 막 있는 청색 치마예요. 그리고 여기 허리끈 같은 게 있고 여기는 무슨 주머니라고 그러죠? 자랑 주머니? 아니, 복 주머니 같은 걸 이렇게 달고요. 그리고 허리 묶은 띠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치마는 이렇게 착 퍼진 치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짤막한 치마인데 밑에 다리까지 그릴 순 없네요. 예, 이런 짤막한 아주 귀여웠어요. 사진상으로 참 귀여웠는데 제가 스케치상으로 이렇게 귀엽게 그리기가 좀 애매했네요. 제가 실력이 없는 것이죠. 예. 그럼 여기 잘잘한 꽃무늬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꽃무늬, 저고리인데 꽃무늬가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이 동전이 빨갛고 진한 건 아니에요. 연분홍 색깔 같은 건데 이렇게 되겠고 동전만 하얗고요. 이렇게 이쁜 옷입니다. 치마는 청치마인데 여기서 청치마를 청색을 표현하기가 그렇죠. 그리고 머리에 있는 리본은 빨강 리본이 아니고 노랑 리본이에요. 개나리꽃 같은 그런 노랑 리본입니다. 그러면서 막이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고 아버지는 변사식으로 막그 변사 노 표현이 힘드네요. 그 어렸을 때 그런 게 많이 들었는데도 표현하기 힘듭니다. 개걸스러운 변사의 그변 재밌는 이야기, 그 신봉사 내용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하고요. 참 재밌게 많이 했는데 그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아가씨는 약간의 춤을 추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엿을 잘 팔고 있습니다. 엿 파는 아가씨입니다. 귀엽죠? 이런 장날이 가끔씩 열리면 참 좋은데 요즘 장날에도 손님들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가씨한테는 연락 방법이 없어요. 장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5월 28일 금요일. 그냥 기록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연락처를 받질 못했기 때문에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이분들한테 이 스케치를 전해드릴 기회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풍경인 엿장수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재밌겠죠? 이런저런 걸 본다면 역시 우리는 아직 세상에 살 만한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죠? 옛날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